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물이 끓을 때까지 이제 불멍을 때려줍니다. 만나서 반갑소. 나는 조선에서 온 요리 연구가 북가시라고 하오. 이 북가시 아주 다년간 맛있는 거를 이렇게 또 먹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또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다시 얘기하겠어. 이 북가시 다년간 많은 거를 먹다 보니까 요리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게 되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요리는 바로 콩국수요. 근데 면이 파스타 면인. 일단 재료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엔젤레어 파스타를 주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콩국물 쿠팡에서 그냥 로켓 배송으로, 이게 없다면은 두유로 해보십시오. 자, 그럼 재료 손질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를 칼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채 써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각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 저는 채 쓸 줄 모릅니다. 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뭔가 길고 이쁘게 나와. 따로 담아두고, 그 다음에 계란을 반숙으로 삶아줍니다. 계란 삶는 방법은, 자, 여기 옆에 여기 쫙 나올 겁니다. 딱 절반으로 타노스 해줍니다. 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물이 끓을 때까지 이제 불멍을 때려줍니다. 파스타면은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줘야 되지만 이 엔젤레어 파스타는 3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면이 되게 가늘어서 그냥 우리나라 소면 같은 느낌입니다. 생으로는 먹으면 안 될 거. 자, 이제 드디어 면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운 소금을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맛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넣어서 면의 간을 한번 맞춰보고. 자, 현재 시각 23분 26분에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주 삶는 것처럼 이제 거품이 보글보글 지글지글 올라오고 있지요. 자, 현재 3분이 경과하였소. 아직 먹을만한 면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엔젤 헤어 파스타 면이, 자,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냥 일반 국수 같은 느낌? 소면? 근데 조금 더 강직한? 자, 여기다가 이제 쿠팡에서 주문한 진한 콩물을 타야 되나? 빠빠빠빰 빰빠밤 빠빠빠빠라밤 빰빠밤 찬찬찬 내가 좋아한 이게 오이지라는 것입니다. This is Korean pickle. 박수 세 번 시작!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엔젤 헤어 파스타 면으로 만든 콩국수. 천사의 머릿결 콩국수. 코리안 까르보나라. 와우. 이게 소면보다 훨씬 난 것 같습니다. 일반 소면보다 식감이 더 꼬들꼬들해서 콩국수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시원하니 좋다. 조금 싱겁다 싶으면 그때 오이지. 너무 잘 익었어.
성인 남자 기준 요거 다섯 개에서 한 일곱 개 사이. 귀찮을 때 콩국수 한 그릇 간단합니다. 그냥 면 삶고 국물 붓는다. 끝. 아, 면 삶고 헹군 다음에 국물 붓는다. 끝. 아, 좋아요. 아,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콩국수 한 번씩 꼭 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너무 고마운데 일단은 좋아요라도 한번 좀 눌러. 아유, 모두들 아유 잘 들어가시고요. 아유, 평안한 여름 나기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안녕. 아유, 만족스럽구만. 허허허.